그냥 뭐 조금 더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코스나인 여기 있죠. 구세현 씨가 웰바이오텍에서 지금 작사를 내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웰바이오텍과 뭐 노고나 CN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엮여 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주말은 시청자 종목 분석 시간이죠. 여러분들 뭐 지난주에 쏘카나 여러 가지 뭐 흥구석유들 참고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진파워, 두산에너빌리티, 코스나인 요거 3개 진행해 볼게요. 일진파워 분석드립니다. 매수 이유가 원전 기대감과 삼중수소 기술 보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진파워 마이너스 3.49%로 이제 금요일에 마무리가 되었고, 시장이 하락세에 비해서는 조금 적었죠. 시가총액이 1,583억 정도인 그런 회사. 매출액 보시면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시면 뭐 분기별로 뭐 매출액이 크게 나지 않으니까,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수 있는 그런 회사죠. 배당은 역시 330원 정도로 시가 배당률이 거의 한 2%에서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보유 지분 보시면 뭐 나쁘지 않아요. 35% 정도로 경영권 방어는 가능한 상황이다. 회사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지배회사가 이런 식으로 뭐 발전 경상 부분, 그다음 원자력 신성장, 그다음 수소에너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은 매출액 부포가 거의 90%가 넘어가고, 원자력 부분은 10% 정도이다. 그리고 수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던 뭐 삼중수소나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매출을 내는 건 실제적으로 크게 높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지배회사 사업 부분 이렇게 보시면 발전 경상. 대부분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연소 설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에 조금 많은 힘을 실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요 계약 이렇게 보시면은 원자력이나 신성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 부채 자체가 크지가 않죠, 그죠? 이게 계약 부채라는 건 결국에는 뭐 돈을 미리 받고 나중에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7억 2,300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위가 1,000원이라서. 그래서 뭐 예측을 하신 그런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제 기술 개발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궁금합니다. 매수한 건 아니지만 뭐 원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고, 실전도 계속되는 것 같다. 박스 깨고 빠지니까 뭐 한다. 뭐 차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분식회계 의혹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분식회계 터졌으면 그냥 무조건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두산에너빌리티 13,830원에 이렇게 마이너스 1.43%가 되었고, 시가총액이 8조 8,600억 정도가 되어 있는 회사이다. 매출액 보시면 18조 정도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대략적으로 한8% 정도 나오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 원전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원전 사업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의 승패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해외 수주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윤통이 어떻게든 간에 이제 나가서 수주를 해오는 거는 사실이고, 한국 원자력 공사나 이런 수자원 공사에서도 수주를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순 있어요. 다만 이 회사 자체가 워낙에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거 아셔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K원전 기술 지원단을 뭐 출범한다. 해외 수주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죠. 일할 한국 기업 찾아요. K원전 세계에서 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뭐 통할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원전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금 돌아온 상황이고, 수소는 조금 먼 이야기인 거고, 원전 부분은 다시 진행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스나인 부탁드려요. 매수 사유가 올해 한번 오를 것 같아서 한번 수익 보고 나왔다가 7월부터 리튬 판매 준비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가격 많이 떨어진 것 같다. 700만 원에 700원대에 들어갔는데 오늘 전에 좀 찍었다. 유튜브에서 추천받으신 건 아니고, 요즘 외인이 계속 사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되는 거죠, 그죠? 단순 낙폭과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뭐 감사 보고서 봐도 최대주주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좋지 않은 회사고 세력주에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그리고 700원, 그죠? 700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이소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소에 가면은 뭐 명품 같은 거팔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그 가격에 맞는 가성비 있는 것들을 사는 건데, 실제로 주가가 이렇다는 거는 그냥 쓸모가 없다는 얘기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코스9 566원 마이너스 4.55% 시가총액이 490억밖에 안 된다. 매출액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고 그죠?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여기 유보율 보세요. 자금 자체가 없잖아요. 재무 자체가 없는데 알고 계시면서 이걸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투기성인 성향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되고,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투자 성향을 바꾸지 않으신 다음에는 투자하시는 게 의미가 없다. 큰돈 잃으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보유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31%예요. 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8.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정도로 매력이 없는 회사다. 누구 하나 여기를 우회 상장으로 할 정도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 탑업인 출자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 뭐 중국 TNS가 뭐 TNS가 와가지고 해외 판로를 확대를 한다. 그다음 뭐 화장품 사업을 협업을 한다. 이거는 맞겠죠. 원래가 이 회사가 화장품 회사니까. 근데 갑자기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한다. 이거는 다 이슈일 뿐인 거예요. 어떻다? 세력 테마주 이런 것들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 실제로 뭐 여기서 보면은 보유율이 높아지긴 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외국인 들어오는 거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유율이 3%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였어요? 490억이었는데 뭐 그래 500억이라 잡아줍시다. 15, 3% 하면은 뭐4% 잡아줘도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포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되는 지분율로 들어와서 외인이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죠.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다. 그냥 뭐 조금 더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코스나인 여기 있죠. 구세현 씨가 웰바이오텍에서 지금 작사를 내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웰바이오텍과 뭐 노고나 CN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엮여 있다. SU홀딩스도 그렇고. 스피카 투자 조합을 통해서 SU홀딩스는 코스나인가? 그 다음, 최근에 웰바이오텍과 무슨 협업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과거에 NSN이에요, NSN. 그 다음에 뭐 EM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는 거. EM 플러스가 디지털 킹덤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데, 거기 세원 ENC가 디지털 홀딩스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던 거고, 요 둘이가 또뭐 매각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다가 결렬이 됐다. 이건 뭐 다른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투기성 성향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시드를 다시는 돌릴 수 없게. 자,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조금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하실 때 매수 매도 가디언즈 스윙 방에서는 약 11.8% 10% 21.8%의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할 때는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다. 왜? 매도는 파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게 신용을 써야 된다고 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면은 위험하지만 제가 쓰면은 저는 리스크 케어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대로 내가 할줄 몰라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비행기 타시면 안 되고, SRT 같은 거, KTX 같은 거 타시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7월 10일부터 개설된 이방 155.1%의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뭐 손실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응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매수 매도 스윙 참여 연락을 주셔서, 이벤트 가격 아직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 한번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손실 보고 있을 때 이분들은 수익 보면서 떨어지고 있는 우량주들 지금 물타기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는 더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진 파워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뭐 차트 자체가 어쨌든 많이 깨졌죠. 이게 원전 테마를 갖다가 워낙에 많이 탔어요. 그래서 원래 이 박스권이 여기 있던 주가가 이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것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박스권이라는 걸 한번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구간에서 횡보를 하거나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요 구간에서 횡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작게 좁혀본다라고 얘기하면 전요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선이기 때문에 평단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15,000원 확실히 뚫으시기 전까지 이 위에 평단가에서는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부산 에너빌리티.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크죠. 이것도 초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작정하고 이렇게 코로나 때 세력들이 한번 밀어버리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가지만 여기 있는 금액은 사실상 다시 한번 보기는 힘들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여기도 박스권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번 아래로 하단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2만 원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코스나인이라는 거고요. 코스나인. 이거는 세력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변동성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정점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와 버리는 거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 친구가 지금 돈이 없고 막 빚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멋있는 사업을 하겠대. 지금 우리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멋있는 사업 뭐죠? 뭐 프랜차이즈를 하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백종원처럼 엄청난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돼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백종원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야, 너 나랑 같이 한번 예산시장 한번 사업 한번 해보자. 광장시장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누가 믿겠어요, 그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더 빠져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단은 502원으로 잡혀 있을 거지만 분명히 과거를 보면은 그죠? 이런 식으로 28,440원짜리가 500원까지 갈 정도로 엉망인 회사다. 엉망입니다. 잘 되는 회사라면 이 그래프가 거꾸로 나오겠죠.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지금 이거는 투자를 해도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죠. 100%, 증권 100% 절대 사지 마라. 주린이들은. 그 다음에 뭐 외인 평단 이런 거 믿지 마라. 거래처 보고, 그 다음에 수급 보고 투자하는 거 제일 아마추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5천 원 미만은 투자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찌 가방을 갖다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10만 원에 판대요. 이게 정상일까요? 똑같은 겁니다.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의 값어치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그 삼성전자가 250만 원까지 갔던 거고. 에코프로가 좀 일시적인 거품이긴 했지만 140만 원까지 갔던 거 그런 것들은 다 정상적인 회사들은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남아있는 종목 분석들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멤버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문의 한번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식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추천을 받는 것보다 이런 힘든 시장에서 버텨보는 습관과 그리고 버티면 되는 거,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어떻게 수익이 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승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만 말씀해 주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